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리긴 했는데 이제는 가을이 정말 다가온 듯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곳곳에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은행나무에서 은행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은행 떨어지는 거는 조금 그렇죠. 네, 곤란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단풍이 불게 물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이에 맞춰서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갈 길이 더 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틀 동안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미비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한시름 걱정을 놓으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을이 점점 다가올수록 단풍이 붉게 물들리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들도 다 붉게 물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좌에 담긴 종목들 고민 상담하고 중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댓글 남겨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3가지 꼭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죠. 전화 상담은 돌림판 돌려서 1부에 이어서 2부도 푸짐한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샵 3772번 종목 고민 해결 번호이기도 하지만요. USB를 신청할 수 있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USB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종목을 직접 고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실전 매매에 필요한 자료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USB에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나는 좀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고를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USB가 필요하다 적어주셔도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까지 선별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너무나도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목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미국 선물 지수도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 시장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좀 힘내서 이 시장을 좀 이겨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에 본격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당첨이 되지 않으신
하신다 하더라도 노란톡을 통해서도 시황이나 시장에서 좀 대응 전략들을 제가 장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1001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그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USB 신청까지도 여러분 당첨 기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목요일을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수익나는 투자자들의 시크릿 노트라는 제목이 좀 길죠. 지금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나는 투자자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좀 강론의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참여 안내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보시면 제가 방송을 오픈해 놓고 왔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 수익나는 투자자들의 시크릿 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니까요. 특히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입장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이제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특징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종목 상담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폭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특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3.37%의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복지 예산을 좀 감축하면서 좀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나타냈고 미국의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의 기한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상당히 좀 어제와는 다르게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 줬는데요. 하지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오늘도 현물 쪽, 즉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로 들어오다가 장 막판에 좀 청산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참 좋습니다만 V자 반등으로 흘러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은 어느 정도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좀 강세가 이어지는 장세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죠. 9월 30일 날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대원 미디어를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대원 미디어가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속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SM의 계열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SM 라이프 디자인은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흐름들에 있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함께 나타나줬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 1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지금이라도 좀 공략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자리에서 여전히 대량 거래가 동반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3,000원 초반대에서는 공략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순환매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지금 고가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쇼박스라든가 버킷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뭐 고민이 많으신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전화 접수 또는 유튜브 접수, 문자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목요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 참석과 참가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36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국동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725원에 30%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동이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방어주로서 흐름들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나이키라든가 그다음에 뭐 H&M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입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에서는 최근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8월 18일에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매물대를 형성한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 자체가 좀 아주 탄력적이라기보다도 좀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 좀 내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이후에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들은 충분히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동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뉴스도 있죠. 이게 의료 관련된 종목이지만 거기에 따라 좀 자회사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동물의약품 관련된 흐름들 최근에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흐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홀딩을 하시기보다는 3,900원대 정도에 접어들면 일부는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3,400원 또는 5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오는 자리에서 일부를 편입을 시킨다라면 평당가는 한 3,600원대에서 700원 초반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좀 책정을 해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나온 뉴스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기술적으로는 좀 등락 거듭을 보인 이후에는 4,000원 자리를 좀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량 거래를 동반했다가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지만 상단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반복 매매 이후에 4,000원 넘어가는 흐름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갑자기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도 나타나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윗꼬리가 없을 때 매도를 하고 종가에는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져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내주신 우리 1362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종목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유라테크 매수가 30%, 비중 30%고 매수가가 13,500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재차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13,000원대 매수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에 급등했던 흐름들이 나왔을 때 공략이 이루어졌다라면 흐름들이 조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떨어지는 자리에 잡으셨다라면 이 부분들은 조금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가져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유라테크는 뭐 실적 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도 좀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비중 30%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흐름도 좀 너무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하락세가 이어졌고 쌍바닥 자리까지 좀 들어와줬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나오면 추가 하락에 대한 매물대가 열려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들에 있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 대반등 자리를 좀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적어도 12,000원 자리까지 좀 대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 매매보다는 저는 반등권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가 그다음 수익이 아니더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13,500원 자리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6575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고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도 접수가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 LG전자요. LG전자요? 14만 1,500원을 샀는데요. 15% 정도입니다. 14만 1,500원에 비중 15%요?
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9월 달, 뭐 8월 달이요? 8월 20일 정도에 조금 사고, 네. 8월 말경에 좀 사고 해서 지금 15%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부분들로 체크도는 하고 계시죠? 네, 조금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았는데 못 팔고. 그렇죠. 지난번에 올라오는 자리에서요? 네, 거래량이 많이 터지길래 그날 팔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좀 바빠서 못 봤더니만.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네, LG전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네, 좀 살펴드리면요. 뭐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보다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격에선 일단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의 하락세는 어쨌든 LG전자의 악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도 결국에는 좀 뭐랄까요? 좀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약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조정이 나왔던 자리, 그래서 14만 원짜리까지는 그래도 저는 시장이 좀 되돌림이 나온다라면 그 부분들은 좀 회복은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를 뭐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조정이 나왔던 자리가 굉장히 좀 지지대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4만 원짜리와 등락 거듭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게 16만 원 다시 17만 원을 가는 자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형주들은 한번 추세적인 흐름들에서 LG전자가 워낙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특히나 지금 LG전자가 뭐 지금 핸드폰 사업부를 접고 뭐 그런 흐름들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완전히 주가에 반영하고 녹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직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조금 난 기다릴 수 있다 하신다라면은 저는 내년을 생각하셔서 배당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뭐 17만 원 자리를 좀 기다리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14만 원 매수가 부분의 자리는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예. 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잘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이번 하락은 뭐 시장 조정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은 할 거라 보는데 그 이상의 16만 원, 17만 원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뉴스도 좋고 해가지고 좀 탔더니만 네. 조금 이번에 많이 밀려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전문가님 상담 받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하셔서 다행이에요, 시청자님. 걱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전문가님 상담 받은 게 참 좋네요.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수익으로 잘 나오시고 배당까지 좀 두둑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걱정도 근심도 조금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청자님께서 4분기는 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성공 투자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4분기는 이라고 부탁드립니다. 4분기는 성공 투자 하세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10월과 11월, 12월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햄버거 세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2시간 저희가 최대한 알찬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종목 상담 받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햄버거 세트나 커피 쿠폰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좋지만요. USB를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B 신청 방법은 샵 3772번으로 USB 신청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종목을 보는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체험권 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몇 가지의 섹터의 흐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차트는 좀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들보다도 종목의 모멘텀이나 추가 상승이 안 나왔던, 아직 상승이 안 나와준 저평가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들, 죄송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6800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이고 비중이 95%입니다. 6400원에 비중 95% 보내주셨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영진약품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그죠? 워낙 움직임을 못 만들어주고 있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나 실적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2019년과 20년에 영업이익을 적흑자로 기록한 거에 비해서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살펴보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 FDA 승인의 페노피 브레이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크게 좀 반영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의 좀 하락세가 바이오주 제약주로 쏠렸죠.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먹는 약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와 치료제를 개발하는 관련된 기업들의 바이오주들과 제약주들이 전부 꺾여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진약품 역시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나왔다라기보다도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돼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6,900원, 6,000원대에 대한 선도 그어져 있는데 이때도 사실 제가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추세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95%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도 일단 5,600원 자리를 좀 기다려보시면서 5,600원에서 700원 사이를 좀 기다렸다가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절반 정도 좀 덜어내셔야 그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던가 또는 좀 교체를 해서 좀 대응을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거의 한 25%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은 마지노선 지금 5,700원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반등권을 이용해서 일부 매도했다가 재차 재편입 또는 아니면 교체 이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바닥 없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4,000원 초반대도 좀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좀 한 종목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담는 전략보다는 20% 이내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좋은 결과를 좀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800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려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주제가 수익 나는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고 방송 끝나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URL이 여러분들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동국제강 보내주셨습니다. 24,936원의 비중 20%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강주들의 흐름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이 중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나 철광석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움직임들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가격 상승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하락세는 주가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가 높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면은 요 상단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게 지난번에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이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5,000원대니까 이 가격대예요. 그래서 좀 매수가 너무 높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승 파동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7,000원대거든요. 17,500원, 7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입니다. 이제 하단에서 200일선에서 좀 지지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가격은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에 찍었던 저점 자리인 16,850원이죠. 즉 마지노선 잡아드리면 16,500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 이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 실적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은 2만 원을 넘는 자리는 도전할 수 있으나 당장에 25,000원을 향해 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16,500원 자리가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꼭 살펴보시고 좀 단기 반등권을 노려서 비중 축소한다 하신다라면 21,000원 이상권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이미 올라간 종목들 쫓아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 앞으로 종목 선택이 있어서 좀 저점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힘내시고 우리 0892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려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현대차요. 현대차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 10%. 네. 매수가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이요? 네. 아, 조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아니, 대응을 어떻게 할까?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언제 해야 되나? 네. 궁금해.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네.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자동차 실적 판매량 자체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워낙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수소 관련된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의선 이제 회장이죠. 회장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현대차나 모비스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바닥 자리예요. 외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자리 가격으로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는 21만 원에서 19만 원짜리 좀 22만 원, 19만 원짜리에서 당분간은 좀 등락 거듭이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라기보다도 적어도 한 11월 달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셨다가 여기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19만 원과 21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자리가 확고해지면 그때 저는 좀 추가 매수를 해나가셔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이제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고 전기차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사이클이 짧은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운명씨께 선물한 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차를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치킨 8조각을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결책까지 찾아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상담이지만 USB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까지 선별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많은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전화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대형주를 홀딩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들은 최근 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왔을 뿐이지 요 부분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도 꽤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 들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 상담도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우리 장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대림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6,200원, 비중 10%를 갖고 계시네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으로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대두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마진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선도거래로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지지받을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시장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3만 5천을 넘는 자리를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도 최근 하락 사이의 반등을 이용한 전략들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라면 28,500원서부터 상승권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은 좀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 실현 관점에서 반복 매매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또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우은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998원, 비중 40%. 물타기 한번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매수했는데 2,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실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생산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VR 관련된 종목으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활용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환매로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7%의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는 좀 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주봉의 흐름입니다. 주봉상에서 이번 주에 하락 멈춤 자리를 아랫거리를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의 반등이 이어진다라면 22,200원 내외, 2,150원부터 2,200원 정도의 수준에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1차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비중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테마성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 미만으로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해나가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등락 거듭을 좀 보인다라면 추가 상승 노려보신다라면 눌림목 이후에도 목표가 2,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좀 단기 번쩍이는 흐름들의 순환매로서는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은 끌고 가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 좀 거놓고 밑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번쩍하면 매도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테마성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살펴봤고요. 이제 화면 보고 우리 또 관심 종목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 종목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드렸던 뭐 대원미디어라든가 SM라이프 디자인은 좀 단기간에 한번 번쩍이는 자리를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좀 모아갈 만한 종목들로서 좀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종목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은 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관심권이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내년 대선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목표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아파트의 추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이클은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고 건설주들의 흐름들의 좀 사이클이 길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수주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의 수주가 상당히 좀 눈에 띄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개선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년, 내후년에 또 시작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되는 한남 3구역이라든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현대차 사옥 건설도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가격은 아직까지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봉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종목을 사라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주봉상으로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직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500원서부터 4만 8천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5만 6천원을 잡아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 6만 원 돌파 자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4만 6천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과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고 좀 대응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시장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리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장 초반에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는가,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수 반등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수익 나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중요한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 설명드리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는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바로 지금 참여해 보시면 제가 얼른 올라가서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과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가 USB도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USB 당첨자분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은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지금 5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네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종목상담 1:1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6시부터 8시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